야, 이거야말로 힐링 아니야? 젊은 애들은 원 맥주집을 그렇게 찾아서 뭐가 뭐 3리터에 얼마짜리를 놓고 뭐 안주를 뭐 감자튀김을 시키네 어쩌네 하지만 그거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내가 담가 먹기는 조금 힘든 과일차를 먹어보고 싶은 거지. 저렇게 드시고 건강하게 밤에는 뛰시는 거죠? 아니요. 아까 때 왜 뛰어요? 어딜 뛰어? 어딜 뛰어? 어딜 뛰어? 살 빠지게. 동생 가진 언니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양희은 여사예요. 나 같은 동생을 또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어디 가니까 이게 좋다더라. 너 한번 이거 좀 써봐. 그래? 그럼 나는 꼭 그거 써봐. 그리고 좋더라. 그럼 그래? 그러면 자기가 김희성군 비슷하게. 김희성군. 김희성군. 맨날 나를 이렇게 놀린 거예요. 맨날 누워서 잠자는 내 얼굴에다가 그 그림 물감을 잔뜩 짜놓고 얘가 만들면서 얼굴을 막 이렇게 땡기니까 자다가 막 이상해서 막 부비고 있으면 머리 맞춰서 내 동생 친구랑 내 동생이 타고 내가 타고 양희은 여사가 타는 순간 시소가 우와! 무게는 갑자기 올라가면서 떨어지면서 밑에 돌에 손이 부딪혀서 팔목이 똑. 근데 나는 의도가 없었어요. 내가 굉장히 미련하거든. 근데 나는 단골 젓거러니 있었어요. 옛날 MBC. 그래서 내가 MBC를 기억해요. 그래갖고 젓거러니 있었어. 옛날에는 그 다 챙겨갖고 제자리에 갔다 왔지.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아픈데.